안녕하세요. 온초 갤러리입니다.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. 오늘도 역시 작업을 할 건데 생화 수묵화 그리는 갤러리 온초입니다. 물감이 여러 색이 보이죠? 모두 섞어서 먹물을 위주로 해서 용기를 하나 그린 다음에 가을에 많이 볼수 있는 열매들 많이 있을 거예요. 빨간 주홍빛을 띤 열매를 그리고요.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용기 안에서 나뭇가지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주황색으로 편하게 군데군데 툭툭 찍어주시고요. 찍어준 다음에 용기에서 먹색으로 가지를 그려낼 겁니다. 열매를 향해서 그려주면 되겠고요. 열매 하나하나에 먹으로 꼭지를 모두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. 몇 군데가 찍어주는데 몇 군데다가 분위기만 내주면 되겠고요. 여러분들이 주황색과 목색이 참잘 어울리고요. 이 가을에 제일 멋지게 보이는 색깔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주황색으로 열매를 그리고 있습니다. 생화 수묵화에 우리가 진례 열매를 그릴 줄 알면 산수유 열매든지 구기자 열매든지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 그릴 수 있으면 길이 변화만 주고 그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. 어때요? 괜찮게 그려졌나요?
밑에다가 용기 밑에 멋글씨 쓰도록 할게요, 여러분. 가을에 잘 어울리는 빨간 열매, 찔레 열매가 되겠고요. 용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꽃꽂이 스타일로 그렸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예쁜 꽃마음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렸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항상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지요. 저도 신경 쓰고 여러분과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.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